새벽부터 밭에 나가는 할머니. 아직은 따가운 햇빛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밭일을 하러 나가신다. 그 사이 잠에서 깬 희숙이가 요리를 시작한다. 학교 갈 준비에도 바쁜 아침에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 언니 할머니 밭에 가시니까 제대로 못 차려 먹잖아요. 갔다 와서 드시라고 해놓는 거예요. 어젯밤 골똘히 연구한 끝에 영양 만점의 계란 요리를 선택했다. 병원에서도 그거 이 제품이나 그런 거 많이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안 해주면 안 먹어야 잘 해줘야지 먹지. 살살 뒤집다가 그만 옆구리가 터져버린 계란말이. 모양이 아무렴 어떤가, 마음이 담긴 음식이 아니던가. 따뜻할 때 드시면 좋으련만 그 마음을 쪽지로 남겨놓는다. 학교에 가려면 시내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한다. 집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놓치면 지각이다. 식구라고 해봤자 할머니와 희숙이뿐이지만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질 할아버지가 마음에 쓰이는지 희숙이는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 아침에 나간 할머니는 아직도 고추밭에 있다. 자식 키우듯 정성스럽게 키운 가지와 고추는 할머니의 보물. 여름 내에 땀을 흘려 가꾼 고추 농사지만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영 시원치 않다. 풋고추가 안 달린, 뿌리고 다 달린 건 뿌리려고. 풋고추를 따야 된대. 그때는 밭에 와서 나 울었어, 울었어. 다 뒤져버렸어. 속상하셔서요? 죽도록 고생한 게 억울하다. 할머니는 애써 키운 농작물이 모자라도 걱정이고 못 팔아도 걱정이다. 이 밭에서 얻은 농작물이 유일한 수입원. 하지만 공원 조성 사업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됐다. 할머니와 희숙이가 없는 오전 시간에는 할아버지를 돌봐주는 요양 보호사가 온다. 추우시지 않아?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할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던 할아버지. 그간 식사마저 어려워 배를 뚫어 관을 연결해 특수식을 드셨다. 아이고, 인제는 다 나섰네. 아이고, 다행이야. 1년 전 호수를 빼고 뚫었던 자리가 이제야 아물고 있다. 그래도 이제는 아물어졌네, 그죠? 많이 아팠죠. 거기 막 이렇게 헐어, 저기가 됐었어요. 막 헐었었어요. 이게 고비 끼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라앉았네. 저게 고생하시는 거면 좀 안 되시면 좀. 아유, 말을 못 드리 이번에는 말을.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보살피는 일만 하지만 희숙인의 딱한 사정을 아는 한 모른 척하기 어렵다. 사정이 너무 딱해지요. 뭐. 할머니가 아프신데도 저렇게 저기 뭐 할아버지 약값이라도 하신다고 그렇게 그냥 개인의 일하셔갖고 뭐 심어갖고 그거 따다가 팔으시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 안 됐지요. 뭐. 이제야 밭에서 돌아온 할머니. 식탁에 차려놓은 희숙이의 계란말이가 드디어 주인을 맞이할 차례다. 밥비를 드셔. 내 차는 듣고. 뭐 희숙이가 만들어놨다는데? 어디 뭘 사왔구만. 그저 요새 아르바이트한 도인씨한테 있거든. 그놈 다 쓰니라고. 아르바이트를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어. 그때는 거야. 근데 이게 렌즈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후라이팬에 데워야 되잖아. 이렇게라도 해야 밥 한 솔 뜨신다는 걸 아는 희숙이. 안 먹는다고 잔소리했어. 또 물에 만다고 잔소리했어. 내가 시어머니 노릇 깬다니까. 날로 쇠약해져가는 희숙이 할머니는 70kg이 넘을 정도로 건강했었다.
7년 전 위암 말기 선고를 받고 어린 희숙이가 눈에 밟혀 힘든 투병 생활도 견뎌낸 할머니다. 세상에 오직 기댈 건 할머니뿐이었던 희숙이. 아빠 다녀왔습니다. 먹고 죽으려는가? 아, 내가 꼬리띠 냅둬.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늘 등 뒤에 계실 줄 알았다. 그런 존재가 쓰러지고 난 뒤 희숙이는 덜컥 겁이 났다. 됐어, 됐어. 내가. 매의 눈으로 벌레 먹은 고추를 골라내는 희숙이. 할머니한테 말하는 말투도 좀 다른 것 같아. 이유가 있어요? 어리광. 어리광 피우는 거예요. 할머니 앞에서 한없이 어린애처럼 굴지만 하는 일은 웬만한 어른 못지않다. 고구마 줄기를 까는 일도 이골이 났다. 엄청 빠르네요, 까는 게.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일이 산더미한. 부지런히 하는 게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 희숙이. 고구마 줄기도 까야 잘 팔리니 어느 하나 쉽게 돈 버는 게 없다. 어머나, 정신이 이렇게 없다. 거꾸로 하네, 거꾸로. 눈이 잘 안 보이는 할머니가 고추를 잘못 골라놓자 희숙이가 쳐다보고는 곧바로 거든다. 하나 까. 하나 까라고. 할머니를 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 대용품. 엄마. 할머니잖아. 엄마. 학교에 가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은 듯 희숙이는 영락 없는 그 또래 여고생이 된다. 따뜻하게 함 안아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애들 진짜 얼마 학교 등교할 때 우리가 딱 팻말 들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딱 안아주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방목이니까 제가 만날까? 아, 그랬어? 미안해, 내가 산이 마음을 전혀 몰랐는데. 안녕. 이거 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 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태를 하나 만나볼래요? 불이웃 성금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안아드립니다 한 다음에 그걸 모은 돈을 그냥 불이웃에 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다. 그래? 아, 이걸 해서 만이? 네. 그럼 진짜 괜찮죠? 그것도 괜찮다. 그럼 우리끼리 가갖고 갖다 주면 안 돼? 그래, 그래. 저것도 받아오는 거라고 괜찮나? 오늘 물수채 갈 거야? 안 가, 못 가. 내가 납치해 갈게, 그럼. 안 돼. 왜? 안 돼. 왜? 아, 오늘 할아버지 약사야. 그러니까 안 돼. 난 아빠 약속했어. 내 명예 가졌어. 그럼 너 혼자 가. 안 돼. 찔렀다. 함께 놀자는 친구의 유혹에도 돌부처처럼 흔들림이 없다. 희숙이에겐 친구보다도 가족이 먼저다. 병원에 들린 뒤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산다. 여름방학 내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 희숙이. 용돈하기도 모자란 돈으로 할머니 간식도 사드리고 할아버지 약도 산다. 혈압약이랑 가려운데 바르는 약이랑 그 할아버지가 잠을 못 자시거든요. 그거 수면제. 알겠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집 뒤편에서 바쁘다. 길을 지나다 하나씩 주워 모은 상자들이 마당에 수북히 쌓였다. 많이 모이면 한꺼번에 내다 판다. 돈이 될 물건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할머니. 상자뿐만 아니라 빈병도 같이 모아둔다. 이렇게 병이 많으세요? 장날이면 투명 사람들이 나 뭐 갖다 줘. 내가 선물 한 개 하고. 그 장날이면 갖다 놓는 거. 빈병과 상자들이 모아지면 수레에 실어 고물상에 갖고 간다. 집안에 몸성한 사람이 없으니 할머니의 삶은 더 고달퍼졌다. 우리 사고 갖고 다 때려니 하도 써먹었으니 이것도 야, 늙으니까 다 일하네. 아이고 너도 나같이 늙어서 이렇게 다 저기구나. 고물이 되었다. 무엇이든 실어날라 돈을 만드는 할머니의 수레. 할머니와 엄마로 줄곧 1인 2역을 맡아왔지만 늘 모자라기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고물상. 할머니는 20분이나 걸어왔다. 수레 없이 할머니의 외출도 어렵다. 빈병이든 폐지든 모두 무게로 계산한다. 빈병 무게는 7kg.
보물값도 예전 같지 않아 술에 한가득 실어와도 만 원을 넘기지 못한다. 나는 늙으려 뭐하러? 그냥 여기서 주는 대로 받아가겠다. 여기서 주는 대로 받아가요.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버린 것도 다시 주워 모으니 돈이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네. 그리고 시내 우리 시숙에 왔다 갔다 사귀는 거. 얼마 버신 거예요? 2,000. 병 700원. 폐지가 800원. 보물을 팔아 보물이 되는 순간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희숙이가 빗자루를 든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후 희숙이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 학교에, 장사에, 집안일에. 한 번쯤 투정 부릴 만도 한데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다. 할머니 은혜에 보답하자면 한없이 모자라지만 희숙이는 이렇게라도 해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힘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죠. 그래도 하다 보면 즐거움을 느끼니까 그런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그거에만 염려해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운 지금이 희숙이가 제일 행복한 순간. 행복이 뭐 별건가.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 안에 행복이 있다. 가을이 한 걸음 가까워지는 오후. 가을 밭으로의 동행은 희숙이도 함께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걸어간다. 내가 이렇게 손을 잘 붙들어. 장난도 못할 땐 잘 붙들어. 할머니 손이 좋아. 할머니 손이 좋아요. 할머니 손이 좋아요? 네. 포근해요. 포근포근. 할머니한테도 엄마 냄새가 나서 좋대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주고받았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